최근에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전력기기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전력기기 하게 되면 저희가 쉽게 보는 게 뭐 변압기, 뭐 송배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인데 최근에 유가도 흔들리고 뭐 LNG 가격들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라고는 하지만 어젠 또 유럽에서는 급등하더라고요. 네,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이 현상들의 원인들은 이제 그 어떤 작년부터 이어졌던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투자를 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도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들이 강조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를 각국들이 다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교집합은 이와 관련된 어떤 전력기기 쪽이 계속 수요가 높다라는 쪽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미국 전역의 정전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설비가 아직 노후화돼 있다. 이걸 지금 교체해야 된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 북미에서도 충분하게 어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쇼티지가 발생하는 부분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강한 뭐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LS일렉트릭도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 관련된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전력사업 쪽이 변압기, 계량기, 뭐 배전반 이런 쪽이 매출의 75%를 차지합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드렸던 어떤 여러 가지 쇼티지 현상과 함께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들도 서서히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환율 효과와 함께 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졌죠. 그런 쪽에서 물류 비용도 감소한다라고 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전을 할 때 관련된 전압 관련된 쪽에 변압기 쪽도 당연히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들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또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된 부분들 이쪽도 같이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2분기에 이어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천억 대로 돌아가면서 한 37% 성장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아무래도 지난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탄력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며칠 전에 주가도 좀 탄력을 받았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단기 매물 소화하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약 한 5만 8천 원대 부근 정도쯤에서 대응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넘어가는 6만 7천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2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주 중에서 LS일렉트릭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종목 오늘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선이 시스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이 시스템이 오늘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뚜렷한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제가 메타버스 그 얘기할 때 잠시 언급을 좀 드렸는데 그 과기정통부에서 민간 전문가 참석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간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인데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초고 해상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OLED가 아니라 요즘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올레더스 이런 방식을 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올레더스 관련돼가지고 그 선이 시스템이 좀 수혜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선이 시스템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올레더스용 증착 장비를 발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납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BOE 쪽으로도 올레더스 증착 장비를 이미 납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BOE 같은 경우는 이 올레더스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생산을 통해서 또 활용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레더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올레더스 모멘텀이 최근에 어떤 선익 시스템의 주가의 상승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레더스, 이런 기대감에 의한 수혜주인 선익 시스템을 오늘은 좀 준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는 11,500원에서 17,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7,8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늘 이후에 조금 최대한 싸게 조정이 나올 때 좀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선익 시스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